찬미예수님 보나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빠른 듯하네요. 9월 10일이 추석날이에요. 추석 명절 한가위라는 말은 음력 8월 15일로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한가위라고 한답니다. 대대로 전해져 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가을의 소재들로 풍요롭게 꾸며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소재로는 해바라기와 장미, 그리고 솔리다스, 이끼시아, 그리고 잎사귀와 열매가 다 근사한 황칠나무도 준비했고요. 찔레꽃나무 열매와 밤송이도 준비했어요. 그 밖에 맨드라미와 미니베기롱, 병꽃나무도 준비했고요. 추석 명절쯤엔 가을 열매들도 풍성하게 나올 테니 정성껏 준비해서 작품에 사용하면 되겠어요. 먼저 둥근 보름달을 준비했고요. 달 만드는 방법은 지난해 작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보름달 앞에 둔 화기에는 플로럴 폼 두 장을 포개어서 놓았어요. 먼저 찔레나무로 작품의 넓이를 잡아볼게요. 아직 초록 열매라서 조금 아쉬운데 가을이 무르익으면 빨갛게 익은 열매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기에 기대어서 수평으로 길게 배치해 줄 때 줄기 끝은 반장 수반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보름달이 잘 보이도록 전체 작품의 꽃 소재들을 낮게 수평으로 제작해 줄 겁니다. 이건 이끼시아 열매인데 라인이 좋아서 은근히 근사한 소재입니다. 이끼시아는 애기 범부채라고 하는 이 주황색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열매를 말하는데요. 꽃도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열매 라인도 너무 근사하죠? 오른쪽 수반에 이끼시아로 곡선적인 수직의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에 노랑노랑한 꽃들을 넣어 볼게요. 이 해바라기 좀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참 잘 피운 것 같아요. 전 너무 큰 꽃은 좋아하지 않지만 해바라기만큼은 예외로 얼굴이 크고 또 검정 씨 바탕이 젤로 좋더라고요. 길지 않게 낮게 배치해 주고 있어요. 이 해바라기의 노란 꽃잎은 화려한 색으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사실은 꽃이 아닌 헛꽃이에요. 진짜 꽃은 가운데 까만 부분에 수없이 많은 꽃들이 꽉 차 있어요. 해바라기는 한 송이로도 존재감이 아주 빵빵한 소재라서 여러 송이를 꽂을 때는 조화롭게 잘 배치해서 꽂아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를 수평으로 배치한 사이에 장미를 넣어주고 있어요. 가을 국화를 사고 싶었는데 그것도 붉은 소국을 사고 싶었었는데 오른쪽 이끼시아 앞에도 장미를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표현하려면 여러 곡식이나 또 햇과일들도 작품에 배치해주면 좋겠죠? 하단에 미니 백일홍도 여기에 넣어주고 있어요. 색상이 다양하지 않아서 노랑과 핑크, 사실은 핑크는 좀 그렇긴 한데 이 노란 색상에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흑색에 가까운 적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지 싶어요. 꽃시장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도착한 시간이 마감 시간 다 되어서 허둥대면서 장을 모았어요. 그러느라고 꽃장을 제대로 봐오지 못했어요. 꽃시장 가까운 분들 정말 부러워요. 가을 느낌을 충분히 넣어주지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에 병꽃나무도 꽂아서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어요. 병꽃나무도 핑크 계열이네요. 약간 묵직한 색을 주려고 맨드라미 잎사귀를 넣어주고 있어요. 갈색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주먹 맨드라미를 이끼시아 아래 포인트 자리에 배치해주고 있어요. 열매도 잎도 근사한 황칠나무로 그림 처리해봅니다. 솔리다스를 소재들 사이 빈 공간을 채워서 완성해 갑니다. 솔리다스의 넓은 잎사귀는 이렇게 다 떼어내고 꽂아주도록 합니다. 이 솔리다스는 층층이 잘라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작은 양으로도 풍성해 보이게 꽂을 수가 있어요. 삼베 조각을 작품 밑에 깔고 밤송이도 연출해 보았습니다. 멍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멍석 대신이에요. 추석 명절 소품이나 소재들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작품을 잘 하시고 한가위 명절에 기쁘고 행복하시길 빌어요. 저는 그동안 잘 피해오던 코로나에 걸려서 편집이 많이 늦었네요. 한가위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정겨운 추억도 만들면서 행복하시길 빌어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주님의 평화 가득하세요. 샬롬.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